꺼졌겠는데. 하이. 안녕하세요. 방송 켰습니다. 켰다고? 네. 어 됐다. 어디 갔다 왔어요? 연습이요. 언니 휴지 하나 연습. 있어요. 언니 고맙습니다. 아 저 또 뭐지? 아 여러분 땀이 나. 힘들게 봤습니다. 왜? 아니요. 컸어요. 아, 컸어요. 이래. 켰어요. 두루마리인데 괜찮나요? 어. 물티슈. 아. 주시나요? 네. 오빠, 그 제가 문자 하나 보냈는데 스케줄 때문에 한 번만 체크 지금 해주시면 돼요. 오늘 메이크업 하셨네요. 네. 이렇게 호연이야. 진짜야, 돈이. 밥? 밥은 아직 못 먹었습니다. 내가? 네. 언제 먹어? 이제 배탈 하고. 밥도 못 먹었다고? 네. 왜? 못 먹어. 시간이 너무 막혀가지고. 와, 나 한 시간 반 넘게 걸리더라고. 한 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물어봐놓고 딴 거 하시네. 어머니 밥 못 먹은 거 물어보면 뭐 밥 사줘야 돼? 우리 애인이 쉑쉑 좀 쏴줘요. 쉑쉑 먹을래? 네, 나 근데 그거 알아. 나 쉑쉑 햄버거 한 번도 안 먹어봤다. 더 맛있는 버거를 먹었겠지. 술 한 잔 안 되면 안 먹는구나. 아니에요, 오빠. 저 이제 술 안 먹어요. 예인? 이제 안 먹는다고? 얼마나 그때 퍼마셨길래 또 술병 걸렸구나. 저 술 안 먹은 지 한 일주일 됐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토요일에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니? 그날 안 먹었어요, 제가. 그치? 저랑 지연이랑 둘이 그날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못 먹었어요. 언니랑 저랑 못 먹었어요, 술을. 그냥 술 말고 다른 음료수 먹었어요, 음료수. 아, 그래? 오빠, 예인이 배고프대요. 게 없네. 뭐 먹을 거 없네. 어, 일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대박, 지상렬 선배님이다. 우와 우와. 본의 아니게 지상렬. 이렇게 안녕해. 와 되게 연예인분 느낌이야. 라디오 오셨나 보다. 거울 있어? 거울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언니. 왜 이렇게 됐어? 걸리면 걸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봐? 시민 위원이
이걸 이렇게 길게 하라고? 뭐 그러니까 꼭 그 숫자를 맞추실 필요 없는데 치지직은 안 되고 그냥 뭐 땡지직은 근데 아니야, 사실 좀 아직 그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먹을 거 없다고? 네. 어, 치지지지직 아니 괜찮아 뭐 정도? 나 배 별로 안 고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괜찮아 카카오는 왜 땡카오로 됐어? 아니 원래도 그렇게 그냥 하다가 한 번에 그냥 정식으로 물어본 김에 물어보니까 걸면 걸릴 수 있다라는 대답을 또 받아가지고 누가 걸러나 그렇게 애들이 조그매 보이죠 오늘? 오빠가 좀 커진 거 아닐까요? 먹어야지. 계속 닭 주스 그럼. 드시고 계세요? 진짜 의지력이 닭 주스 두 개 갖고 왔으면 하나 주는 건데 아쉽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먹었어 벌써. 그 하나라도 얘는 주라고 할까라니. 아, 그러니까 먹어버렸어. 먹고 들어왔어. 아, 오빠. 오늘 눈 약간 쌍꺼풀 좀 이상하지? 아니. 아니야. 약간. 아니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좀 부었어. 여장한 거. 여장.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아~ 아니 근데 뭔지 알 거. 그 누구지? 그때 메이크업 해주러 오신 분 누구지? 변기수? 변기수 말고 김기수 씨 아니에요? 김기수 씨인가? 네. 변기수는 아니지. 약간 뭐 맞은 느낌이야. 그렇지. 아, 부었네. 부었어. 뭐 무슨 시.. 아 오빠 리프팅 하셨구나. 아니. 필러 맞았나? 아니. 아예 필러? 보톡스? 레이저. 나 눈에 여기 뭐 지금 머리카락 있잖아. 새 프로그램 때문에 레이저를 한번 했더니. 레이저? 아 피부 레이저요? 나랑 안 맞나 봐. 그러게. 아니 레이저 보네. 탓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다른 게 너무 웃겨. 경극 메이크업. 어 약간 태왕 여기다 이제 엑스라면 꽝 벌침 레이저. 본체가 문제다. 여장 성재 여장 아닙니다. 뭔가 성재 오빠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딸 낳을 것 같지 않아? 왜? 뭔가 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아들 있을 것 아들이면 같아. 진짜 최악일 것 같아. 나 아들 있을 것 같아. 아들이면 목소리도 좋고 오빠 닮아서. 아니야. 미안해. 가볼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어, 기침이 너무 나오는데. 숯보, 갈매기, 잔치하고, 치킨뼈 떠다니는 한강공원, 쓰레기 대환장 파티.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2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솔, 라이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갈매기 잔치하고 치킨뼈 떠나지 갈매기 잔치하고 치킨뼈 떠다니는 한강공원 쓰레기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5월부터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놀기가 참 좋은데요. 특히 주말에 한강으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지난 주말 다음 주말 지난 다음 날 아침에는 잔디밭, 나무 밑둥, 또 뭐 벤치에 각종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도 널려 있고 그 먹다 남은 음식을 갈매기들이 막 먹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캔, 뭐 꽁초, 컵라면, 뭐 새벽까지 놀고 먹고 즐긴 그 한강 파티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악취도 일단 너무 심하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이랑 또 한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또 환경미화원분들도 고생이시고요. 또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음식들은 일회용기도 너무 많아서 전부 쓰레기 됩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강 가서 아무것도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취식금지 예 아예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좀 깨끗하게 관리하자고요. 뭐 어차피 베테너들은 뭐 잘 안 나가시니까 이제 집에서는 또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거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재란자매랑 같이 퀴즈 풀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까지 편한 걸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채팅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설사냐고. 이게 더 강조 아니야? 더 광고 효과가 있는데? 저게 최선이냐? 막 이런 댓글. 남전사. 후지직? 후지직? 후지직으로. 후지직. 지지지지지지지. 백강 지은 프리즈만 부터요.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163님, 어버이날도 챙기고 조카 어린이날도 챙겨줬는데 왜 저를 위한 이모의 날은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5월에 뭔가 그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가정의 달 그래가지고 뭐 어린이날도 있는데 난 해당 안 되고, 어버이날은 이제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이고, 그 외에 뭔가 내가 챙김받을 날은 이런 게 없어서 좀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5월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아무튼 이모의 날 뭐 이런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연령대별로 좀 구별을 해가지고 또 성별도 좀 구별해가지고 좀 챙겨주는 그런 날도 만들면 어떨까. 뭐 30대 남자의 날, 뭐 20대의 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소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만들어주길 바라고. 박진영님, 신랑이 3박 4일 동안 출장 갔어요. 저 혼자 3박 4일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남자들은 그 와이프가 친정 가거나 어디 놀러 갔을 때 보내는 스케줄들을 다 미리미리 평소에 짜놓는데, 아내들은 그런 걸 안 하시나요? 3박 4일이라 할 건 진짜 많은데, 그죠? 여자분들은 뭘 혼자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7941님, 일본에 원정 가서 많이 먹고 왔습니다. 한 끼에 이쯤이면 대식가로 불려도 되겠죠? 사장님이 밖으로 나와서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이, 이거 뭐야? 이거 오코노미야키인가? 이거랑, 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잔뜩 뿌려놓은 걸 엄청 드셨네. 예. 일본 가면 먹어야죠. 예. 엔저이기도 하고. 맛있겠습니다. 다 술안주인데 이거.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 대판야끼 먹고 싶다. 아, 진짜 대판야끼. 그게 뭐야? 철판에다가 쓱 해가지고 촥촥촥촥 해가지고. 아, 대판야끼가 뭐지? 철판 요리. 철판구이 요리. 안 먹어봤다고? 먹어봤나? 안 먹어. 먹어봤을 거야. 우리 뭐가 오코노미야끼인가? 어, 언니랑 오코노미야끼는 철판 요리라기보다 그냥 메뉴의 이름이고. 아니요, 철판에다가잖아요. 우리 철판. 오코노미야끼 철판이야. 오코노미야끼 일본 가면 이제 철판에다 이렇게 바로 해주죠. 아, 그래? 네. 아, 그럼 대판 요리구나 그것도. 근데 나도 완전 제대로 대판야끼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보통 이렇게 큰 이렇게. 아, 나 먹어본 적 있구나 제대로. 아, 맞다. 어디서? 일본 놀러 갔을 때. 너무 먹었어. 대판야끼? 어, 거기서 막 전복도 구워주고 막 새우도 구워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막 다 바로바로 막 볶음밥도 바로 해서 주고. 대판이야 이름이?
대판. 이 일본어인가요? 대판이? 대판 대판이 철판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철판이라고. 그렇지. 그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먹어본 게 최고였는데 진짜. 거기. 진짜 별걸 다 구워가지고 재료를. 해산물 구워 먹고 싶네.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쭉쭉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사강주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예능인, 라디오 게스트, 배우, 가수까지 활동하느라 바쁜 두 분입니다. 러블리즈 지혜 씨, 예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러블리즈 멤버들이 놀면 뭐하니 예능의 두 번째로 출연을 해서 내일 방송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309님이 놀모 예고편 때 지혜가 데뷔하고 능글맞아진 것 같다고 하던데 제라는 데뷔 초랑 지금 서로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느끼나요? 어때요 언니? 저. 일단 데뷔 초 때 예인이요? 네. 예인이는 데뷔 초 때 아무 말도 못했죠. 입을 항상 다물고 살았던 친구인데 아. 이게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저희 둘이랑 뭐 수정 씨랑 해서 밥을 먹을 때 아 왜 입을 닫아야 되는지 알 것 같다. 근데 멤버들끼리는 서로 알잖아요. 뭐 이제 네. 말을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근데 그때도 예인이는 연습생 생활을 가장 짧게 하고 데뷔를 했던 경우였었어가지고 그쵸, 네. 저희가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도 예인이가 어렵고 예인이도 저희 언니들이 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서로 좀 어려웠죠. 서로 봉인 해제를 안 시키는 상황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봉인이 풀리는 순간 아시잖아요. 본인이 언제 풀렸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처음 술 마셨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아, 풀리지 않았을까요? 성인 되고 나서이긴 하네요. 네. 성인 되고 나서. 그때부터 풀렸다. 클라이밍 시작되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네. 유지혜 씨는 크게 달라진 점 없나요? 데뷔 때랑 지금이랑? 근데 지혜 언니는 그 예전에도 꾸준히 약간 꼰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막 근데 네. 그거를 막 야 너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이 약간 이렇게 조금 뭐 예의 네. 범절 지켜야 되고 잘 배운 거죠. 그런 거 네. 뭘 배워요? 꼰대력을 네. 잘 배운 거죠. 본투비 유교 문화를 난 배웠다. 네네네. 네. 지혜 씨는 왠지 그냥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희종일관 크게 달라진 거 없이 네.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놓고 싶으면 예능 촬영장에 대자로 들어놓고. 어떻게 알았어요? 왜요? 러블리즈 그 관찰리는 부분은 혼자 대자로 누워있잖아요, 침대. 아, 그랬나요? 8명이 침대 주변에 다 무슨 일곱 난장이처럼 혼자 누워있고 백설공주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거 기다려지네요. 자, 데뷔, 그래요. 자, 0332님. 지수 개인 채널 라이브에 지혜 나온 거 봤어요. 지혜도 게임 했나요? 베텐 아닌 다른 채널 나가니까 어땠어요? 지수 씨가 한번 같이 함께 게임을 하자고 해가지고 가서 공포게임을 했어요. 공포게임을 했는데 저도 깜짝깜짝 되게 잘 놀라는 편이긴 한데 제가 지수보다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의외의 재능을 찾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게임을 생각보다 되게 잘해서 나도 게임을 뭐 했어요? 공포게임? 공포게임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냥 지수씨가 틀어줘서 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게임 방송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지수씨처럼 NO?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일단 키는 법을 모르기 네네, 때문에. 네. 어떻게 알았지? 네? 연결하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컴퓨터 뭘 사야 되고 뭘 지배하고 뭐 이거. 컴퓨터도 다른 걸 사야 되나요? 그렇죠. 게임용 컴퓨터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 템빨이네요, 템빨. 그렇죠. 그런 기계들을 일단 집에 들여놔야 되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누가 초대해 주면 사실 지수 씨가 또 초대를 하면 몸만 가면 되니까. 가서 할 의향은 또 있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새롭고. 근데
집에서 내가 한다? 할 우량은 저는 그냥 열심히 라이브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베텐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세팅은 어디선든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게임의 재능을 발견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예인 씨는 게임 못 하나요? 저는 딱 봐도 못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술 게임만 잘하죠. 진정한 그 술꾼은 게임을 하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 토크하면서 한잔 마시고. 그럼요. 근황 토크죠. 네. 그래요. 왕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왕 게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네? 그냥 술자리에 잘 안 가서 그런 건지 왕 게임 해본 적 들어본 적은 많죠. 살면서 한 번도? 네. 근데 우리 때는 왕 게임이 없지 않았어? 뭐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베디 때부터 베디 때가 했던 그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왕 게임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뭐 그게 뭐라고 숨기겠어요? 먼저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야 얘들아 우리 왕 게임 하자. 야 앉아봐. 저는 술자리에서 게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술자리도 싫어하지만 그렇네요. 게임하는 건 더 항상 손해 봅니다. 저는 술자리에서 게임하는. 왜요 왜요? 많이 놀리죠 베디를 사람들이. 그렇죠. 일단 야자 게임 야자 타임 할 때 보셨잖아요. 네, 무조건 저한테 집중 포화가 오고. 일상이 네. 왕이래. 아, 저 우리 위인님. 그렇죠. 왕 게임을 할 필요가 없죠. 그치? 그렇죠. 이미 왕인데 딴 데 가가지고 왕 게임 한다는 건 실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오늘 패왕 성재. 배왕. 배왕. 배왕 성재. 자, 2740님. 예인이 곧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온다고요? 네. 이번 곡도 발라드인가요? 아니면 여름에 어울리는 신나는 곡? 열일하는 고라니 고마워요. 아, 네. 그 싱글 앨범이 나오는데 예. 이번 곡은 어쿠스틱 발라드예요. 어쿠스틱? 발라드. 그러면 반주가 좀 없는? 네, 약간 기타 그 스트링이 많이 들어가는 되게 샤랄라하고 좀 뭔가 풋풋한? 어허. 그런 첫사랑 같은 느낌의 노래예요. 그럼 뭐 살짝 스포할 거 있나요? 노래 되게 좋아요. 맞아요. 아, 들어봤어요? 저는 진지게 들었죠. 우리 왜 안 들려줍니까? 이거 뭐 푸지직 끄면 이제 치지지지직이라고 해주세요. 푸지직을 하지 마시고 치지직직직 끝나면은 네. 푸지직 뭔가 비하하는 것 같잖아요. 아, 그런가요? 푸지직직직이라니요. 이게 뭔 소리. 이게 직직이 왜 붙어요? 모르겠어요. 남은 거 나오나?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연결되는 소리지. 아, 네. 치지직직직 예. 화장실 아닙니다. 네, 해가지고 예. 끝나면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김규현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릴게요. 지난 어린이날을 맞아서 모 음악 사이트에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한 키즈 음악 톱 20을 뽑았습니다. 1위에 오른 노래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의 가사로 유명한 상어가족이 차지했고 2위는 뽀로로 시리즈의 바나나차차라는 곡이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3위 곡은 무엇일까요? 키즈 음악 탑 20. 네, 여기서 3위.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그 다음에 바나나차차. 상어가족이냐 바나나차차냐. 그 다음이 무엇이냐. 객관식입니다. 1번 봄나들이. 이게 봄나들이구나. 울고요. 이거 노래를 아직도 듣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은 2번 곰 세 마리. 스테디셀러죠. 3번 작은 별. 자, 4번 뽀뽀뽀.
노래가 반갑네요 진짜. 그리고 5번 나비야. 야, 이 뭔가 키즈 음악 하면은 요즘 뭐 새로운 노래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옛날 노래들 그대로네요 거의. K-POP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는데 네. 키드 노래는 왜 이렇게 좀 적을까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든 저도 공감할 수 있어서 좋네요. 네네. 예, 제가 어릴 때도 부르던 노래들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와 진짜 오래된 노래들이구나. 그럼 이분 노래 부른 분들은 오빠보다 나이 많겠네요. 부른 분들이요? 이건 다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겠죠? 친구들이? 옛날 걸 그대로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겠지? 노래는 그냥 가고. 자, 1번 봄나들이, 2번 곰새마리, 3번 작은별, 4번 뽀뽀뽀, 5번 나비야. 자, 상어가족 그리고 바나나 차차. 다음 3위 곡은 무엇일까요? 저는 초기 왔어요. 뭐예요? 곰새마리. 아, 곰새마리. 네. 왜요? 어렸을 때 가족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더 알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뭔가. 우린 가족이야. 이거를 강요하기 위해서. 아빠, 이 사람이 아빠고, 이 사람은 엄마고, 너는 애기야. 그 정도로 유교를 강요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아빠 영역 있고 엄마 영역 있고 넌 애기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 상어 가족도 1위를 한 거죠. 아 근데 비슷한 느낌이네요 진짜. 상어 가족이랑 곰새마리가. 아, 그치. 동요는 이제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불러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역할을 난 아빠 난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네, 뭔가 그런... 억울하네요, 그죠? 아빠가 날씬하고 엄마가 뚱뚱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힌트 하나만 주시면 힌트요? 안 돼요? 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온 노래입니다. 초사? 네, 기억나세요? 초사의 곰새마리? 봄나들이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디 교과서? 어떤 과목? 초등학교 4학년, 음악 아닐까요? 아, 음악. 네. 작은 별? 근데 아까 전에 베디가 봄나들이 노래 들으면서 와 이걸 아직도 듣는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정답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말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실수한 본 적 있나요? 가끔 하시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인정합니다. 가끔 정답도 아니,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아까 채팅창도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제목이 저는 개나리인 줄 알았어요 이 노래가. 근데 봄나들이어서 뭐가 나오나 했더니 개나리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개나리, 네. 예. 개나리 아니에요? 아니 제목이 봄나들이라니까요. 써있잖아요. 바뀌었나 보다. 바뀌었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리나리 개나리 이 노래가 근데 막 곰새마리나 막 뽀뽀뽀나 막 나비야 이런 것만큼 엄청 대중적인 건 아니지 않아요 요즘에는?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이 나리나리 개나리. 곰새마리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거에 나오기에는 좀 그쵸. 아니면 나비야인가? 나비야죠. 초등학교 차라리 약간 작은 별 이런 게. 작은 별인가? 음악 과목에? 개 이름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개 이름 쏘리 10번 찍힙니다. 아 뭐야? 왜요? 가수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야? 일단 나비안 아닌 것 같아. 절대음감이에요? 나비야 같은데? 너무 많이 나잖아. 막 만약에 그 개 이름이면 맞아 개 이름 뭐 또 그때처럼 ABCD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리는 지금 아 지금 또 상자 100개 그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 수능 하나만 맞추고 오늘 나 이거 하나만 맞춘다. 다섯 번만 나와요? 뭐가요? 10번 나왔대 소리. 야 그래 나비야 같아. 아니 10번 넘었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원 그리기를 하고 계시네. 곰새마리 곰새마리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왜요? 곰새마리 첫 음이 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풀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냐면 자 결정적 힌트를 드릴게요. 근데 야 이렇게 재래식으로 수능 문제 딱 한 나 한 놈만 팬다. 지금 다 그 작업으로 그 박스 그리고 그러니까, 있는 기분이에요. 상자 그리고 있네. 아니 저번부터 계속 그러네. 자, 이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했습니다.
작은별 가자, 작은별. 그래, 작은별 노래가 뭐지? 모르면서 맞히는 거예요? 작은별 뭐였지 아까? 반짝 반짝 작은별. 아 이거다. 이거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도 있잖아. 아. 외국 노래. 아 모차르트 미국인이에요? 모차르트 독일 사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사람. 오스트리아. 오늘 3번인 것 같아. 작은별인 것 같아. 네? 어 독일 독일. 어 나비아랑 뽀뽀뽀 이거는 완전 어. 개나리도 그렇고. 봄새마리도 우리 노래 완전 같아요. 너무 우리 정서잖아. 근데 작은별만 날 이날이 개나리 우리나라. 그래 그래. 정답. 정답. 라워 라워 플라워 이러지 않았을 거니까. 어, 그러니까. 어. 라워 라워 플라워. 모차르트 미국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그럼 뭐 거기 뭐 유럽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라고 몇 번을 얘기해 지금. 아 오스트리아. 들어주세요 영어. 좀. 네. 아 영어 그 외국어로 말하니까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모차르트가 작사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작곡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노래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미국에서 어 우리 이걸로 한번 작사해보세요. 트윙클 트윙클이 된 거죠. 아 작사도 네. 할걸요? 어 모차르트님이 작사도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노래를 만드는 사람보다 이제 그 교향곡 작곡을 하고 그쵸, 이런 그쵸. 거니까 근데 이제 오페라가 있으니까 약간 가사를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작은별 자체가 우리나라 노래는 아닌 것 같아. 그래 트윙클 트윙클이 있잖아 언니. 3번. 3번. 야 뭔가 되게 열받네 이거 마친 게. 근데 소리 10번 나와요? 작은별? 네. 약간 작은별 약간 리코더로 반짝, 불러보라고 반짝 차근차근 여기가 뭔가 소리일 것 같아. 맞죠? 작은별 아, 또 쏠쏠 라워 라워 플라워 너도 쏠쏠한 술 파파 미미를 내도 오오 박스 그리기 성공이네. 음악 퀴즈 앞으로 이런 걸로 또 시간 제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라워 라워 플라워. 자, 상자 잘 그리셨어요. 플라워의 애정 표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노래 좋지? 어, 무슨 플라워의 애정 표현? 옛날에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어요. 의미 뭐예요? 생각이 안 나. 너도 쏠쏠랄라쏠 쏠쏠랄라쏠 파파미미래 쏠쏠 파파미미래 쏠쏠 파파미미래 너도 쏠쏠랄라쏠 파파미미래도 진짜 10번이네. Oh my darling, my darling 나나나나나나 이거 애정표현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 시절 남자들이 대통령이래. 라니 라니 고라니 길에 길에 치여 죽고요. 길에 어떻게 치니? 그러네. 하면서 차에 치겠지. 뭐라고? 뭐라고? 차에 치지 길에 치는 거 이상하잖아요. 아 길에 치여 짚고요. 네. 로드킬이 길에 치는 게 아니라 차에 치는 게 길에서. 옛날 길에 가면 치는 게 발로 차이는 게 고라니죠. 그 정도로 많다. 맞아. 옛날 우리도 스케줄 끝나고 가다가 봤죠. 맞아. 고라니 봤잖아 내 친구들. 아스파트가 치는 건 맞죠? 그렇죠? 술 마시면 길이 치죠. 아 조심해야 돼요 진짜. 2부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원씩 또 알뜰하게 모으는 두 분 유지희 씨, 정린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더잡 퀴즈쇼 2번 문제 나갑니다. 장승민 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 보내드립니다. 다음 달에 공개하는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에서 이 배우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하게 된 이 배우는 제다이 마스터 솔 역을 맡아 현란한 광선검 액션을 선보인다는데요.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제다이 마스터 솔. 나 맞추라고 된 거죠? 왜요? 알아요? 아니요, 아니 모르니까. 찍어볼까? 예. 여자 역할인 건가요? 찍어본다면서 왜 질문부터? 아, 성별 정도는 예, 예. 아니, 오늘 배디자 막 지금 눈 뜬 거죠? 그럼요. 예. 안 보여요? 아, 졸고 계신 줄 알았어요. 예, 네. 부었어요. 네.
자, 스타워즈 에콜라이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하게 된 배우. 한국인? 아, 한국인. 아, 한국인이야. 아. 좀 들어주시고. 아. 문제는 또 프린트해 드렸잖아요. 봐주세요. 약간 언니랑 나 같은 스타일 이제 시험 볼 때 두 개 고르시오 하는데 꼭 하나 고르고. 맞아, 맞아. 아닌 걸 고르시오 하는데 맞는 거 고른다고. 아, 한국인? 그러니까 여잔지 남잔지. 어,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모르니까 이걸. 안 봐서. 남자 것 같아요, 여자 것 같아요? 뭔가 소리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여자니까. 나도 그래서 뭔가 여자라 생각했어. 남자입니다. 아. 네. 그 30대? 나이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어, 누굴까? 요즘 핫한 뭔가 막 박서준 배우님 이런 거. 어, 최근에 그거 거기 나오셨죠? 그 거기 나왔어요. 그 뭐죠? 갑자기 뭐야? 생각이 안 나요. 히어로 나오는 거. 뭘? 지금 영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박서준 마블에 배우님. 아, 네, 맞아요. 뭐 아니면은 막 마블이 스타워즈 시리즈 최초로는 솔 역을 광성검. 제다이 마스터 솔 역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다 알만한 사람이죠. 아, 그럼요. 아니, 막 배우라니까요. 비 선배님인가? 아니면 이병호 선배님? 한번 그 경험이 있으신. 어, 이병헌 선배님? 왜냐면 어쨌든 액션을 해야 되니까 액션을 하셨던 뭔가 선배님들이실 것 같아요. 마동석 선배님. 이게 기사가 많이 났는데 아예 모르시나 보네요. 네. 어, 이 스타워즈라는 건 이제 전 세계에서 아! 나 기억났다! 아, 기억났다! 가장 유명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영화로서. 기억났어. 기억이 났어요? 이정재 선배님. 하자. 이정재? 이정재 선배님. 인터뷰. 어. 기사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연결이 됐죠. 떠올랐어요. 네. 정답입니다. 아, 자, 보기는 현빈, 이정재, 최우식, 이민호, 유지태 이렇게 드리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어, 이 배우의 데뷔작은 공룡 선생. 네? 아시나요? 공룡 선생. 공룡 선생님? 예. 드라마 모르나요? 공룡 선생? 네. 어떤 걸 가르치는? 영화인가? 영화인가 드라마? 네. 드라마죠. 제목이 공룡. 예예예. 예, 예. SBS의 초창기 드라마일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데뷔 이래 최초로 이 작품에서 영어 연기를 선보이게 됩니다. 우와. 예. 자, 댓글 반응은 역시 그게 많습니다. 광성검이 두 개지요. 오, 잘하신다. 지금 좀 목이 갈렸거든요, 제가.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3999님이 출제해주셨고요.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어, 날이 풀리는 3월부터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지면서 어,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운전자가 대응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비트박스 캠페인을 밀고 있습니다. 2차 사고 방지 행동 요령을 줄여서 만든 이 비트박스 게임 캠페인은 무슨 행동의 줄임말일까요? 4개의 행동 요령이고 하나당 500원이 걸려있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비트박스로 시작하는 행동을 4행시처럼 각각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그 표현이 아니더라도 어, 뜻만 통하면 맞는 걸로 해드립니다. 어, 이 박은 밖으로일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어, 맞지. 아니 뭐 빨리 밖으로 대비를 하라든지.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사고나 예.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어요. 그럼 이 2차 사고가 어떤 2차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오던 차가 그 차를 또 받아버리는 거죠. 아. 예. 왜냐면 사고가 나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어요. 네. 그러면 와, 근데 나오게 되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멈추는 건가? 아니면 그 기름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차량 고장일 수도 있고 뭐 타이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차들이 정차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거리 네. 지켜야 되고 또 그 차량의 운전자였으면 해야 될 행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해당 운전자가 일단 해야 되는 행동. 이게 첫 글자인 거죠? 예. 밖은 밖으로 나와서 멀리 나가 멀리 밖으로 어, 나와 차량이랑 있어라. 떨어져라. 차량이랑 떨어져 있어라. 비트 박스니까 비부터 가볼까요? 비 오는 날 트름하면 아, 밖으로 밖으로
어, 쓰레기 냄새가 난다. 비트박스. 비트박스. 어, 비 오는 날 트립하면 밖으로 쓰레기 냄새가 난다. 비탈길. 어, 그 맞아.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비탈길. 맞아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맞아라고 선언한 거예요?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비탈길에서 트름하면 아, 비탈길에서 트름하면 밖으로 쓰레기 냄새 나죠. 트림은 내 몸 안에만 가둬두는 걸로. 네. 예. 비탈길. 그 트림에서 안으로 먹으면 그 공기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 진짜. 어디로 갈까? 몸 안에 흡수되지 않을까요? 아, 내 몸에 퍼지나 그게 그렇죠. 그냥? 아, 밖으로 예. 내는 게 낫겠다. 너무 해봐, 그럼. 배출하라고 나오는 게 트림이니까. 그렇죠. 예. 탄산수 줄게, 해봐. 아, 오늘 이 마이크에 아, 대고. 아. 네네. 비탈길. 트러블. 아니 이게 비, 아니,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게 게 아니고 행동 강령, 행동 요령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비탈길 이게 아니라 트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탈길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어, 그래. 비탈길에서 뭘 한다거나 어. 네. 비탈길에선 그거 브레이크 이거 확실하게 잠궈라. 내가 그 운전 면허 없어서 내가 그 용어를 모르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황을 드릴게요. 어, 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고나 고장으로 갑자기 멈추게 된 차량.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내 차가 멈췄어요. 길에서.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탈길에서 멈췄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라. 오케이. 그리고 트는? 트라이앵글 그거 삼각대 해놔라. 트라이앵글이 뭐예요? 그거 사고 나면 그 트라이앵글 삼각대 해놓잖아요. 어. 아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 차에, 그 다, 차에 있어. 다 있어요. 오. 어, 그거네. 트라이앵글을 꺼내라. 트라이앵글 표지판 꺼내라. 아닌 것 같은데. 트가 그거밖에 없죠. 완전 그럴싸한데요, 언니. 밖으로 최대한 멀리 나와 있어. 어, 나와서 차량으로 떨어져라. 스는? 스가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줘라. 나 잘했어. 나 잘했어. 스스로 사랑해라. 어, 스스로 잘했다 칭찬해줘라. 어, 살아있는다. 다행이다 이렇게. 어, 거기 뭐 그 고속도로 갓길에서 지나간 차들이 보겠네요. 막 이러고 있으면 되게 무섭겠네요. 어, 다행이다. 밤에 혼자 스담 해주는 거죠. 네. 자, 비탈길에선 사이드 브레이크, 트라이앵글을 꺼내고. 밖으로 멀리 나가서 그다음에 스담 스스로 신고해라. 스스로 걸어서 집에 가자. 스스로 시작한 행동을 스님을 부르자. 4행시처럼 맞춰줘. 예. 그러니까 차량이 멈췄어. 길가에 차량이 멈췄어. 지금 멈췄어요. 어, 멈춘 거야. 멈췄어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어, 일단 아 이거 비 비탈길 아니다 언니. 비상등이다. 비상등 아, 키라는 어, 거다. 비상등 키고 비상등을 켜라. 비상등을 켜고 트는 뭘까? 트 그 트라이앵글 표지판 맞는 거 같은데? 오빠가 트라이앵글이 뭐예요라고 한 거 보면 트 그건 아닌 거 같아.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이 아닌 거 아니야? 그 그러면 표지판 이름 그러면 이것도 아니지. 그 표지판 이름이 뭘까? 그 표지판 그거 뭐라 그래요? 가져다니는 거? 삼각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진짜? 삼각? 아 삼각 뭐 삼각대라고 하나? 어 삼각대라고 해. 맞을걸? 아, 삼각대 맞나? 트 나도 배운 거라. 멈췄어. 트 트럭 트럭을 찾아라. 얻어 타라. 트럭을 얻어 타라. 하이 히치하이킹. 비상삼각대 맞다. 비상삼각대. 비상삼각대. 어. 그럼 이 비가 비상삼각대일 수도 있겠다. 비상등 아니고. 아니야 비상등 같아. 비상등이야. 비상등을 켜라 일단. 그리고 비랑 박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밖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어, 차를 밖으로 나와라. 멀리 대피. 밖으로 나가 버리고. 쓰는. 스스로 칭찬을. 어, 스스로 날 사랑해라. 어, 나 진짜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대처를 잘했다니.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된대요. 스스럼 없이 히치하이킹을 해라. 아, 히치하이킹. 그 얘기야. 스스럼 없이? 어. 부끄러움 없이? 네, 스스로 네. 히치하이킹. 어, 헤어져! 차가 멈췄다고. 네, 일단 거기 보험 거기 전화해야지. 그 이런 게 뭐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연락하는 거죠. 연락한다. 어, 보험. 스. 자, 연락하는 거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연락, 그쵸. 힌트 하나 드립니다. 연락하는 거. 예. 트에 있나 보다. 왜 스일까요, 근데? 아, 스가? 스리슬쩍. 스리슬쩍 연락해라. 스리슬쩍 보험사에 연락해라. 차가 걷어놓다. 스윗하게 연락해라. 스즈쁘게. 스즈쁘게.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돼요. 연락 걸리는 거. 더 뭘? 앞글자만. 앞글자가 제일 중요한데. 자. 스 다음에 하나. 자. 비상등 켜고 맞아요. 네. 밖으로 대피 멀리 맞아요. 야, 천원이다. 자, 트랑 스만 맞히면 됩니다. 스키를 타라. 스키를 타고 도망가라. 대관령 넘고 있을 때는 스키 타면 좋지. 저 스키. 스키를 항상 구비해두면 좋다. 스킵. 스킵하라는 거야. 스킵해라. 내가 오늘 하려던 스케줄 스킵해라. 스킵해라. 빨리 스케줄 정리를 해라. 다음 일정이 정리. 뭔가 차질이 없게 스케줄 정리를. 연예인들에게는 중요한 네. 행동 강령이네요. 스케줄 정리해라. 예. 그 연락하라는 거죠. 이제 방송국에. 지금 차가 무슨 사진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할까요? 스마트폰으로 켜라. 스마트폰. 너무 못해서 너무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트는 뭘까요? 비상 연락을 해라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폰으로 뭐 해요? 전화. 전화 연락. 스마트폰에 전화해라. 오케이. 자, 500원. 비상등 켜고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 투지 안. 트는 뭐예요? 트집 잡지 말고. 트집 잡지 말고. 빨리 연락해라. 트집 잡지 마라. 이 차 누가 만들었어? 트럭을 조심해라. 트럭을 조심해라. 오 트럭을 조심해야 된다. 길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트릭. 경찰은 조심 안 해도 돼요? 아니. 특히 트럭을 조심해라. 트가가 거겨 곡트 트기가 가게 거겨 고교 고교 그기랑 트가 왜 나 거긴 트가 안 나오죠? 트럭 니은 트나 튼트 트렁크다 트렁크. 아 트렁크 트렁크를 열어둬라. 뭐가 이렇게 단어가 막 미친듯이 머리 갑자기 비트박스 캠페인 이거 좀 어렵네 외우기 그죠?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후에 스마트폰으로 신고. 예. 트렁크가 열려 있으면 그 삼각대를 꺼내지 않더라도 일단 저 차가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인식을 하고 딱 차가 이제 트렁크 열려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냥 서 있으면 사실 이게 원근감 때문에 달리는 차인지 서행하는 차인지 서 있는 차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긴 그러네 진짜. 예. 일단 비상등은 무조건 켜야 되고. 뒤에서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트렁크를 열어놓고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 이게 이제 그 삼각대를 꺼내서 뭐 한 100m 뒤에다 설치하고 그러면 참 좋긴 한데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 그래서 트렁크 여는 게 예, 필요합니다. 자, 트월킹. 트월킹을 쳐라. 트렁크 열고 트월킹 쳐라. 비상등을 켜고 트월킹을 쳐라. 나만의 클럽이네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신 거예요. 네. 아, 사이키예요? 비상등이? 네. 네. 무조건 피해가겠네요. 그죠? 무조건 피해가겠네요. 그죠? 비상등이. 무조건 피해가고 예. 남이 신고해주죠. 네. 네. 쫙. SOS네요. 나만의 SOS. 네. 눈엔 띄긴 하겠다. 트월킹 추면서 밖으로 대피해서 스트리밍해라. 예, 릴스 찍는 거네요, 릴스. 예. 큰일 났다. 자, 지혜 씨는 요즘 운전 하나요? 하죠. 해요? 많이 자주 해요. 그래요? 요즘 자주 해요. 아직도 무사고예요? 응. 하긴 뭐 긁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어? 긁으면 알아서 처리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죠. 요즘은 안 긁어요? 안 긁죠. 그래요? 아, 스스로 긁으면? 네. 주차하다가 막 긁고. 스스로 긁으면 보통 보험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알아서 처리했죠. 알겠습니다. 자, 미연의 드라이브 듣고 옵니다. 차가 더럽겠네, 세차한 지 오래돼서. 조금. 세차하려고 사고 냈었는데. 어머, 아니에요. 뭘 그리니? 근데 내가 이 비상등이 딱 이 차를 그리니까 갑자기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게 영상처럼 보였어. 이 나의 이 그림에서. 잘 맞춘다. 면허도 없는데. 그러니까 면허도 없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잡 퀴즈쇼 4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성재 없고 모튀어님이 출제하시고요. 군대3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재웃기다. 한 명품 브랜드 발땡 시아땡에서 신상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판매될 예정이고 현재 사전 주문을 받고 있다는 이 신상 디자인은 위아래 세트로 구매할 경우 자켓은 649만원, 바지는 383만원, 합쳐서 1032만원인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디자인이라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브랜드의 신상 디자인과 유사한 이 의복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군복, 2번 해녀복, 3번 한복, 4번 태권도복, 5번 찜질복. 자, 뭘까요? 힌트 좀 주세요. 예? 힌트는 좀 생각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한복... 진짜마자 힌트 달래. 이게 명품... 노력 좀 하고 받아먹으세요.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디자인이라서 한국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잖아. 그건 당연히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은 아닐 것 같은데? 왜요? 발땡시아땡에서 한복을? 옷을 생각해보자. 발땡시아땡. 되게 그 힙하잖아요. 옷이 항상. 예. 베디 몰라. 저 신발 하나 있어요. 진짜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대단한데. 네. 웬일이야? 뛰어다 생겼어요. 명품 신발. 누가 사줬어요? 뭐 제가 샀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글자가 너무 크게 쓰여 있어서 네. 그 마킹이라 그러잖아요. 방송할 때 거기다 검정 테이프를 붙여놓고 다닙니다. 그래요? 무슨 신발이? 발땡시아땡. 거기 옆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되게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조그맣지 않 보이던데요? 그래도 글자가. 좀 보이긴 하죠. 네. 뭔가 해녀복은 아닐 것 같. 저 너무 좀 웨어러블. 근데. 근데 막 요즘에 저 웨어러블하지 않아도 이제 명품 브랜드들은 그냥 그 컨셉추얼하게 딱 뭔가 런웨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근데 해녀복은 좀 너무 근데 그렇게 하기는 하다. 찜질복? 뭔가 좀 이거 자체 옷들이 좀 크게 나오잖아. 발땡시아땡이. 그래서 뭔가 찜질복 자체가 좀 크잖아 다. 널널하고 힙하잖아. 그 느낌이 아닐까. 찜질복도 되게 근데 진짜 신선하긴 하다. 왜냐면 찜질방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나? 그건 아니죠. 찜질방 문화는 모르겠네요. 저도 다른 나라에 있는지. 사우나는 다른 나라에 다 있지만 네. 찜질방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힌트... 뭘 했다고 힌트를 받아요? 못 맞추겠어. 힌트 좀만 주세요. 왜냐면 군복은 네티즌 반응 중에 얘기했습니다. 디자이너 한국 민심은 파악 못했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 파악을 못했다니까? 군복이네. 그래? 왜냐면은 사실 군대 갔다 오신 이제 그 현역 이제 남성분들은 다시 군복이 왜 입고 싶겠어요. 근데 막 너무 군복처럼 밀리터리로 이제 나오니까 한국 민심 파악 못했다. 맞는 것 같죠? 너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1번! 해녀복과 찜질복, 태권도복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네. 난 왜 군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어디든 군복은 있잖아. 군복? 미국 밀리터리? 다 있고 군복 다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 근데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디자인이라서. 근데 뭔가 밀리터리인 것 같아 언니. 그래, 1번 가보자. 왜냐면 밀리터리가 좀 그거라 그랬던 것 같아. 이번 연도 그거?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유행이라고요, 이번에? 유행이라기보다는 근데 밀리터리는 늘 유행하긴 했어. 맞아, 그렇긴 해요, 또. 1번 한번 가볼까? 군복? 네. 군복이 좋다. 우리 다 맞췄어, 지금. 이게 물론 이제 밀리터리 스타일은 언제나 디자인에 있는데
한국 군복이랑 너무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약간 이렇게 조거 팬츠처럼 해가지고 장화에 막 이렇게 나왔나? 아니, 그 패턴이. 예. 어, 나 밀리터리. 아, 지금 예인 씨가 밀리터리 입고 왔죠? 어. 예. 이거 진짜 심하네. 아, 그러네. 진짜 네. 군복이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한국군 국군 군복이 나와 버려 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입고 다니면 예비군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못 입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 군대 밀리터리 느낌이 좀 나거나 그냥 군복 입고 이거 발레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한국 사람들의 민심을 파악한 걸 수도 있는 게 집에 있는 어. 예비군 군복 다 꺼내가지고 그 마킹만 하면 돼요. 네. 오바로크 치면 되죠. 예. 신형 그 군복은 아니고 이게 제가 군 시절 입었던 군복 디자인이거든요. 아 요즘엔 다른? 요즘은 좀 다르죠. 어. 네, 패턴이 달라요. 예. 예비군복 느낌이라고. 그리고 이거 동묘감은 잔뜩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저 어렸을 때 저런 그 밀리터리 바지가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나 어렸을 때. 이번에 이런 바지는 못 입잖아요. 이런 바지. 이런 바지를 입었어요? 어, 어, 어. 이건데 약간 칠. 이건 그냥 어, 이건 그냥 진짜 군복인데. 이거 딱 제가 입던 거예요, 진짜. 어. 왜냐면 이게 진짜 유행이었긴 했는데. 제가 이걸 입고 장군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구나. 고무링도 했으면 좋겠네요. 발땡 시아땡에서 고무링? 네. 발목 쪽에? 발목 쪽에 이렇게 딱 아, 올라오는 저거처럼 네. 자 아무튼 우리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도 있다 내 장롱 안에도 똑같은 제품이 있다 이런 답들이 많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 군복으로 유명한 한국의 이전 버전 군복과 아주 흡사합니다. 밀리터리룩 예인실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저는 뭐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이런 반감은 없어요. 뭐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왔으니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길 지나다닐 때 이제 군복 입고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너무 되게 멋있어요. 졸지에 명품 한 벌 생겼다. 그러니까 엔땡시아 땡에서 한국 분들에게 명품을 한 벌씩 선물한 겁니다. 그러게요. 예. 되게 감사하다. 나도 찾아봐야겠는데. 네. 입고 다니세요. 입고 다닐까요? 아, 몰라 이거 그거 입고 내가 있는 발땡시아 땡 신발 신으면 세더인 줄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 너무 한 브랜드로 맞췄네. 어 그러는 거죠. 그렇겠죠. 돈 벌었다. 우리 아빠한테 물어. 1,000만 원 벌었네. 1,000만 원. 아빠 거 찾아본다고요? 아빠 거 찾아. 지혜 씨 아버님 때 디자인이 같을 수도 있겠. 아예 달라 공군이셔가지고. 아 공군이세요? 공군 아니 육군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육군이 또 천만 원을 지급받네요. 자 여러분 이번엔 5번 문제 나갑니다. 노래 퀴즈고요. 지금부터 2001년에 나온 힙합곡 진우 시연의 에이요. 랩 가사를 들려드릴 텐데요. 에이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에이요. 에이요. 아 오랜만에 듣네요. 자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돈이 없어 돈 빌려야 할 때. 2번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날 때 3번 양말 신고 목욕탕 물 밟았을 때 4번 커피를 옷에 쏟았을 때 5번 배고플 때 밥이 없을 때 뭐 2번이나 5번이나 4번일 것 같아. 5개 중에 3개나 골라요. 반 이상이잖아요. 양말 신고 목욕탕 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무도 누군도 날 몰라줄 때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날 때 이게 근데 다 수동적이던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남한테 당한 거잖아. 근데 돈이 없어 돈 빌려 할 때는 내가 하는 거고 커피에 옷을 쏟았을 때도 내가 하는 거고 근데 여기 다 내가 하는 거 그러네.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날 때 뭔가 좀 착 붙지? 눈에 되게 들어오지 않아? 목욕탕 물 밟았을 때 양말 신고 목욕탕 물 밟았을 때 이건 절대 아닐 것 같아. 배고플 때 밥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밥이 없을 때 에이요. 어쨌든 이건 계속 똑같아. 또 네가 도리도리도리도리 춤 아 도리도리 너무 많네. 네가 도리도리도리 춤을 출 때 커피를 옷에 쏟았을 때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날 때 힌트요?
1절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가사가 쭉 나오고요. 2절은 일이 잘 풀렸을 때 가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잘 풀리거나 뭐 안 풀렸을 때 에이요 하고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사는 뭐 아파도 병원에 못 갈 때, 은메달 따고도 너 울 때, 차가 막혀 화 삭혀야 할 때. 네, 그거는 이렇게 지금 하나씩 에이요가 나옵니다. 차가 막혀서 뭐라고요? 아니, 아파도 병원에 못 갈 때. 아파도 병원 못 갈 때. 차가... 아, 차가 막혀 화 삭혀야 할 때.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은메달 따고도 너 울 때. 은메달 따고 근데... 울었다고? 이거는 그냥 곡 소개잖아. 네? 힌트를 달라고. 느낌을 파악하라는 거죠. 일단 돈이 없어 돈 빌려야 할 때는 뭔가 그 이게 어쨌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건 아니잖아. 이거 어때?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날 때. 여기 차가 막혀 화 그거는 그 차가 또 여기 나오잖아. 운전 이런 거가. 근데 또 운전이 있을까? 차가 막혀 화 삭혀 할 때 있는데 뭔가 좀 비슷하잖아. 차 막혀서 화 삭히는 거랑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나는 거랑 커피를 옷에 쏟았을 때인가? 오늘 너 척 좋으니까 그거 갈까? 아, 총명탕 먹었어요? 맞춰서... 아니요 저 지금 일주일 때 못 먹었어요. 지금 말도 잘 안 나오네. 그 일주일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나요? 죽어요, 죽어. 죽어요? 네. 알코올 꽂아줘야 되는구나. 커피를 옷에 쏟았을 때 가자. 어, 가볼까? 괜찮은 것 같아. 이유는요? 뭔가 지금 잘 안 풀릴 때의 가사들입니다. 네, 네. 이거 정말 최악이잖아요. 맞아. 커피를 옷에 쏟으면 집 가고 싶지 않아요. 어, 이거 그래 잘 안 지워지는 거 알죠? 커피는 진짜 옷에 쏟으면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약간 윽 하는 거는 양말 신고 목욕탕 물 밟았을 때가 진짜 싫긴 하거든요. 그럼 제 양말 갈아 신어야 되고 완전 찝찝하잖아요. 운동화 다시 신기. 근데 뭔가 어쨌든 가사라는 게 이게 시간의 순서 지금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네. 뭐가 들어가야 제일 감성적으로 흐름상 맞을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너무 감성상 양말 신고 목욕탕 물 밟았을 때는 너무 배텐 감성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누구도 날 몰라줄 때 왕따가 구타당할 때 빽 있어 유죄가 무죄될 때. 아! 왜요? 깜짝이야. 돈이 없어 돈 빌려야 할 때네. 왜? 아 근데 또 뒤에는 팀버랜드 부츠 누가 내 나오네? 누가 새 팀버랜드 왜? 부츠 밟을 때. 왜냐 언니 이게 사랑했던 네가 날 찰 때. 하나 얘기야. 네가 도리도리 내가, 춤을 내가. 출 때. 어? 왜냐면 아무도 누구도 날 몰라줄 때. 그러니까 왕따라고. 근데 그 왕따가 구타당했는데 구타당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빽 있어서 유죄가 무죄가 될 때 이것도 하나 얘기잖아. 근데 왜 갑자기 돈이 없어 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얘네가 돈으로 막은 건데 나는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억울한 뭔가 상황인 거지. 하나로 이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드라마 뚝딱인데? 근데 갑자기 뒤에가 버블러리 뚝딱. 네. 근데 뒤에가 갑자기 또 팀버랜드 부츠 밟을 때로 갑자기 또 너무 좀 갑자기 별거 아닌 걸로 갑자기 확 이거 됐어요. 이해는 너무 진지한 이야기인데. 그렇군요. 좀 괜찮은 네? 추리였어요? 뭐 괜찮은 추리 같긴 합니다. 예. 되게 끼워 맞추면 돼. 이거 돈이 없어 돈 빌려달라 할 때. 그래서 결국 팀버랜드 부츠를 샀는데 누가 밟았어. 또 밟았어? 이렇게 끼워 맞추면 다 돼. 아, 잘 빌렸네요? 잘 빌렸어. 대출이 잘 되는 분이네. 네. 신용등급이 높은 분이네. 아, 돈 빌려서 샀어. 네. 샀는데 그래서 사고 널 만났는데 걔가 날 찼어. 널 위해 그 팀버랜드까지 샀는데. 빽 있어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이제 그 돈에 대한 되게 좀 사회 계층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돈이 없어 돈 빌려야 했는데 보니까 부츠 살라고 부츠 살라고 빌린 거네요. 근데 또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은 그런 뭔가 그런 게 굉장히 또 부츠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폼생 폼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아 너무 양말 신고 목욕탕 물 밟았을 때 하라고요? 왜 강요해 갑자기? 강요하지 않았어요. 유교 스타일인데? 왜냐면 이게 팀버랜드 부츠 전에 목욕탕 물 밟은 거잖아. 아 그리고 부츠 신었어. 최악이네. 저신발로. 저 신발로 그러니까. 부츠 안에 썩고 있겠네요. 오, 진짜 이건 아니다. 어때? 괜찮은데? 그것도 말은 된다. 아 진짜 어렵네. 근데 일단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아닌 것 같지? 뒤에 차가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 치고 그쵸? 베디? 뭐가요? 근데 아까 베디가 괜찮은 추리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로. 아니 그냥 스토리 뚝딱 나오길래 스토리 감동한 거죠.
소리 감동한 겁니다.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힌트요? 네. 다 나갔는데. 아, 이거는 힌트를 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젠 감성의 영역이에요. 어, 진짜 어렵다. 자, 양말 신고 목욕탕 물 밟아서 젖은 양말 그 채로 팀버랜드 부츠를 신을 것이냐? 백 있어 유죄가 무죄된 거가 이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돈을 빌려야 할 때인 것이냐? 돈 빌려서 팀버랜드 산 거네요. 둘 중 하나 맞긴 해요. 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죠. 커피를 옷에 쏟았어요. 어, 커피에 옷까지 쏟고 팀버랜드 부츠까지 밟혔는데 그 와중에 업체인데 덮친 격으로 사람애한테 차였어. 차이지. 커피 쏟은 옷으로 네. 밟힌 부츠로 나가서 데이트하니까 차이지. 그걸 보고 여자친구가 도리도리 도리. 춤을 춰요 심지어. 아. 아 뭔가 이렇게 네 개가 하나고 이 밑에 뒤에가 세 개가 하나 얘기인 것 같아. 새 팀버랜드 부츠 밟았는데 사랑했던 게 내한테 차이고 걔가 가서 넌 아니야 도리도리 춤췄다 이것까지 하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날 때는 뒤에 차가 막혀 화 사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펑크난 채로 차가 막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펑크나면 바로 도움 요청해야 되니까. 맞아, 그거 해야죠. 아까 그것처럼. 그 뭐냐, 투어킹, 투어킹, 비트박스 해야죠. 비트박스하고 투어킹하고. 맞다. 네. 근데 우리 배고플 때 밥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얘기도 안 했는데. 설마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 중에는 정답이 있기는 하죠. 모르죠. 하나씩 소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고플 때 밥이었을 때 어떠세요? 아 진짜 열받죠. 저는 바로 예민 보스. 어, 빼기 써서 유죄가 무죄되는 거 보고 어, 배고픈데 밥이 없고 근데 누가 내 부츠 밟고 어, 그 다음에 사랑했던 사람이나 차고 배고플 때 밥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밥이 없을 때 개인적으로 다섯 개 중에 뭐가 제일 열받아요?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날 때. 아 그쵸. 겪고 싶지도 않죠. 예. 예인 씨는? 저는 커피를 옷에 쏟았을 때. 너가 차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네,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어떤 그 운전자의 고충은 잘 모릅니다. 아, 커피 옷에 쏟은 게 제일 열받고 양말 신고 목욕탕 물 밟은 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빨리 갈아 신으면 되니까. 못 갈아 신는 상황이에요. 아 그럼 편의점 빨리 가서 하나 사야 돼요. 그 돈은 배고플 때 밥 없는 건? 그거는 이제 막 화가 나는데 그거는? 그건 화가 좀 나지 않나요? 내가 왜 집에 밥을 미리 안 해놨을까? 이러면서 근데 나 사실 화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 시키면 되니까? 아 저는 그 시키는 VIP고. 시간도 못 기다려. 그냥,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 뭐. 아 그래요? 자 이제 붙으면 선택의 돼. 시간입니다. 몇 번일까요? 어떡해. 아 진짜 맞추고 싶어. 오늘 많이 잘 맞췄으니까 똑같아요. 불쌍한 척 해봤자 안 됩니다. 아 힌트 이미 진짜 맞아. 이미 잘 맞췄기 때문에 지시면 안 돼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오늘 뭐 궁한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맞췄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오늘 주간식을 되게 많이 맞춰서 우리 지금 불쌍한 척 해봤자 예 오늘 불쌍한 척도 안 통해요. 그래 이거 틀렸대. 예. 하지만 퍼펙트로 가느냐. 커피에 옷을 쓰는 그게 그거잖아. 맞아. 정답은 커피를 옷에 쏟아 쓸 때. 그러네. 어 지금 든신사바한 거예요? 아, 어떡해. 커피를 옷에 쏟았을 때? 커피? 네. 커피. 4번 잠깐만. 커피를 아, 옷에 쏟았을 때. 뭐요? 커피를 옷에 쏟았을 때. 자, 100원. 1번이죠. 돈이 없어서 돈 그거죠. 돈. 1번, 1번 가는 거예요? 1번. 100원? 1번 갑자. 그래. 나는 양말 신고 목욕탕을 밟았을 때. 베테랑 감성 좀 섞여 있을 것이다. 이게 뭔가 해준 언니가 쓴 것 같은데 이 가사는. 3번. 아 아니, 이거 문제 쓸 때 양말 신고 물 밟은 거예요. 네. 1번 1번. 1번? 자. 소리가 되게 50원. 양말인가 봐. 아니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밥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밥이 없을 때.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에이요. 킹 받는 타임. 이렇습니다.
손바른도 살 돈은 있고. 그러게 돈이 없지 않았네. 예. 아 미리 그 부츠를 사가지고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데 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면 밥을 그냥 안 지은 거예요. 쌀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밥 못 예. 먹고 밥을 미리 안 샀는데. 이때는 이때는 그 즉석밥이 없던 시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석밥이 없던 시절이죠. 아, 아니네 2001년도 노래네요. 있겠지 있겠지. 어쨌든 집에 쌓아놓지도 않고 당장 배고픈데 밥이 없어서 네. 화가 난 걸 수도 있죠. 자 오늘 6,050원을 획득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맞췄으면 퍼펙트인데 아쉽네요. 광고 듣겠습니다. 없었대. 즉석밥 없었던 것 같아. 아 즉석밥이야. 햇반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와. 아,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아 원래 없었어? 언제 나왔어요? 햇반은 96년에 출시됐대. 예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네. 뭐가요? 햇반. 96년생이래. 어 진짜요? 내가 오뚜기밥은 2004년. 언니보다 언니가 어리네. 요즘 동원도 햇반 있던데. 동원. 동원. 동원 참치. 동원 참치. 동원 참치 진짜 맛있는데. 근데 밥이라는 걸 지어 먹는 게 기본이던 시대라 햇반을 햇반 이때부터 터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안 터졌던. 저도 햇반 먹은 나오자마자는 막 약간 안 먹었던 것 같아. 진짜? 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밥은 밥이구나.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 없습니다. 해성재텐 더잡 퀴즈쇼 오늘 유지희 씨, 정예인 씨 두 분이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춰서 6,050원을 획득했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었는데 이인 씨가 뭔가 총명탕 복용 없이도 꽤 잘했네요. 토핑 없이. 예. 자 유지혜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자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소중합니다. 양 꿈꾸세요. 뭐 인사라도 좀 하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등기계야? 아 눈물 나. 아 눈물이 나. 눈물 나. 배고프니까. 칭따오니? 아 싱하. 제가 설마. 아 그런 거. 칭따오 물일 수도 있잖아. 아 칭따오가 물고 있어요? 아 몰라. 먹어볼래. 화면식. 다 마셔도 돼? 어 다 마. 목마. 배고프니까. 이거 근데 탄산이 입안에서 되게 팡글팡글 터진다. 이게요? 아 마이크 꺼졌구나. 없어? 그거 가고 싶어요. 뭐? 동물원. 동물원 가고 싶다고? 네. 저랑 지연 언니 데리고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가고 싶다. 내가 무슨 동물원 주인이야?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동물원 못 바꿔 아니었어요? 나 못 바꾼 줄 알았는데. 아 나 꿈인데 진짜 동물원 가는 거. 진짜? 진짜 꿈인데. 지금도 가능했어. 뭐 아니? 맛만 먹으면은 집 앞에 마당에 동물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오빠가 이제 제 동물원입니다 하고 이제 우리에 들어가. 내가 웅크리고 있으면 되나? 웅크릴 필요 없죠 오빠. 그냥 코카콜라 한 병 들고 있어요. 베텐의 푸바오네. 대박.
우린 동물원을 샀다라는 영화 있잖아. 그게 진짜 꿈만 같은 이야기이자 실화야 실화. 진짜로 어떤 그 모험 탐사 전문 기자가 그 아내가 먼저 떠난 다음에 뭔가 허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찾다가 동물원을 사버려. 우와. 집을 부동산이랑 집을 보러 갔는데 보니까 동물원이야. 아 그럼 동물원에서 사는 거예요? 어. 우와 동물들이랑 사는 거네. 근데 진짜 바쁘겠다. 그래서 그 동물이 되게 유명해졌어. 영국에 있는 동물. 어 우와 그럼 개인 사유지네. 그치, 그 동물원. 개인 동물원이지. 무슨 동물 제일 보고 싶은데? 저 곰이랑 사자. 푸바오. 푸바오 없어. 푸바오 갔어. 푸바오 말고 걔. 푸바오 여기 맞잖아. 후이바오도 후이바오. 있고. 러바오도. 후이바오보다 오빠가 더 크겠다. 왜 비교하는 건데? 크기 비교. 후이바오 이제. 개체 비교를 왜 하는 거야? 난 성체야 성체. 루이바오. 후이바오 쌍둥이잖아. 푸성재 어 귀엽다 푸성재. 곰돌이 푸 같아요. 곧 살 뺍니다. 진짜요? 빼지 마요 지금 딱 좋아요. 뭐하러 빼요. 또 찔 텐데. 올림픽 의상에 맞춰야 돼. 오. 뭐 손 다쳤어요? 응? 왜 그래요? 아 뭐 짐 옮기다가 손톱이 앞부분이 깨졌어. 아 오빠 아 이사했나? 아니 아직. 중지 그만 쓰래요. 족발 지켜. 아, 근데 뭔가 성족바 오열하면 눈 저렇게 부을 것 같지 않아요? 눈이 부은 게 아니라 오열을 해본 적이 없다.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 그래 메이크업했는데 왜 더 부어 보이지? 그러니까 원래 좀 붓긴 했어. 원래 작은 눈이 라이너를 그리면 좀 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 작은 눈이라고. 겁나 탄압하네. 아니 근데 뭔가 문 것 같아요 오빠. 뭐 속상한 일 있어서. 세상 사는 건 속상하죠. 오빠가 참고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 쳐다볼 땐 괜찮은데 이렇게 밑에를 보면 눈 여기가 완전 부어가지고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부어가지고 막 울어서 막 안쓰러운 눈이. 그러네 부었네. 이거 봐, 밑에 볼 때 눈 엄청 부었지. 그네 여기 눈두덩이가 부었네. 그래? 피곤해요? 피곤하지. 그래서 그런가 봐. 어제 울었죠.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어? 울었죠 어제. 아니. 속상해가지고. 아니야. 왜 여자친구 헤어지세요? 아니야 요즘 잠을 못 잤어. 이별했죠? 거의 3일 동안 헤어지세요? 아니 챔스 보느라고. 아, 어제 헤어... 엄청 늦게 했죠? 새벽 4시인가 했나? 항상 어제? 4시에 챔스. 아 원래 4시 하는 거예요? 요즘 챔스 보고 NBA 보고 막 MLB 보고. 미넨 떨어져서 울었어. 옵사이드가 좀 어떻게든 여친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래. 맞아요.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오빠 만약에 결혼하시면은 축가 막 누구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준다 고요 태진 언니랑 셋이 할게요. 아니 아니야. 나이는 숫자 이거 몰라겠다. 사랑은 진짜. 어우 괜찮아 괜찮아. 거기 예은이까지. 결혼식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어. 노웨딩. 식으로 불리는. 휴가 오빠가 춤추고. 중간에 이제 넉살 오빠가 랩하고. 랩 한번 해주고. 어 결혼 뭐 될 줄 알았는데 해서 정말 좋아 이러면서 랩. 대퇴 멤버들 다 출입금지. 아 옆에서 휘파람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이제. 이종만 맞아 완전 공연 하나 뚝딱이네. 어. 결혼 파토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기쁜 마음에 주례 홍진호.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직도 홍진호가 결혼식 때 혼인 선언문 낭독할 때 첫 문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저라도 잘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그래서 객관에서 되게 진지한 망 터졌잖아. 어. 나, 사진 찍을 때 홍진아한테 물었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런 거냐 그랬더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 뭔가 뭐 사랑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요? 술에 두 번 했다고요? 아 진짜 웃기다. 겨든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겨든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긴 하겠다. 아, 오빠 아 그럼 홍진호도 있구나. 아 어. 뭐가 홍진호? 아니. 그래 일단 연애부터 오빠 하셔야. 근데 너희들은 뭐 잘 하고 있니? 동물원 뭐 딴 얘기야. 동물원 가고 싶어요 오빠. 뭘 잘해? 방송 놀면 뭐하니 잘하고 있냐고. 아 그럼 그거 보셨어요? 그 뭐지? 유희관 오빠 머리 이거 시그니처 머리. 아 그 잘린 거? 잘린 거 뭐야? 그 뭐야? 그 이제 그 이게 중계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계할 때 찍어놓은 사진을 하단 자막으로 내는데 살짝, 하단 자막 사이즈를 머리를 자르게 넘어서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그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러지? 평행사변형?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러지? 이거를? 평행사변형은 이건데?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래요? 하여튼 뭐 찌그러진 대망원? 사다리꼴. 사다리꼴! 사다리꼴 모양이야 머리가. 윗단이 잘려가지고 보고 싶다. 연두머리. 이거 연두머리. 아 진짜 웃겼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희관 오빠는 몇 월날 오세요? 너무한 그러니까 거 아니야? 유희관한테 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배려가 없는 자막을 할 수가 있어.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다음 주인가? 네. 아니 근데 다 다음 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게스트들이 좀 다. 월간 게스트. 다 다음 주 아니지. 너무 재밌다. 녹음하는 게 그때가 생일이. 너 주지 않았냐? 오셨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을까요? 어리둥절. 안녕하세요. 많이 네? 사진 많이. 아니 끝났습니다. 평소에 안녕하세요. 평소에 막 문 열고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날은 아니 녹화하고 있길래. 아.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좀 빼고 있습니다. 내일 또 경기입니다. 무슨 경기를 네? 해요? 샀다고요? 아니 나 그 흰 줄을 살까 하지. 저는 흰 줄이 제일 예뻐요. 그냥 뭐 신상이에요? 네? 아니요 그냥 밴드 애플 거예요? 작년 신상. 근데 무슨 경기를 해요? 저 레이싱이에요. 레이싱. 맞다. 네. 진짜 조심하세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레이싱 핏이, 수트 핏이 별로여갖고. 아, 그거 맞춰야 되잖아. 완전 귀엽겠다. 지금 너무 살쪄갖고, 이게 별로 안 예뻐요. 옷이. 매번 새로 맞춰야 돼요. 궁금하다. 사진 보통 한 1년에 한 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진 좀 찍어줬어요. 멋있는데? 이거는 너무 돼지 같아갖고. 아니에요! 다른 분들 마른 사람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베테랑 레이서 같은데? 저는 빵빵해, 빵빵. 이거 약간 옷에 착시 효과가 있네. 아니 봐요. 지금 이것도 보면 이제 배가 너무 나와갖고 이 열어놨잖아요. 닫으면 거예요? 네, 닫으면 너무 빵빵해져. 근데 짱이다. 완전 멋있는데요, 옷? 잘 어울린다. 협찬도 받는 거야? 지금? 잘 어울려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일 경기? 내일? 네, 내일. 내일, 이번 주 3일 하는 거예요. 우리 직관을 못 가나? 네? 우리 직관 못 가나? 직관 되죠. 진짜? 어디서 하세요? 용인. 네. 갑자기 조용해. 갑자기 조용. 회장님
네? 잠깐 사진 찍게 잠깐 일로. 아, 네, 네, 네. 이거 좀 또 그리고 그 아 그리고 방금 그 사진 같이 띄어서 보고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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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 일단 저 주시면. 네. 그리고 이거 여기였는데 일로 바꿔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그 카톡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서 뭐 좀 먹어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아니, 아니,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출근하면.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한 며칠 동안.